딱새우에서 맛이 나요. 자, 오늘은 김지훈님의 요청으로 포크를 던져볼게요. 오! 예스! 포크 성공!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께서 던져보라는 걸로 제가 던져볼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니입니다. 자, 오늘은 딱새우 와인 해물찜을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서 차, 화이트 와인. 듬뿍. 이거 취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쪄볼게요. 와, 와인 냄새. 저 취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쁘게 담아와 볼게요. 짠! 요리가 다 됐습니다. 와, 완전 맛있겠다. 대박이죠. 이게 꽉 찼어요, 이 큰 접시가. 냄새가 진짜 최고예요. 이게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은 이 해산물의 비린내를 다 잡아주고 이 와인의 풍미까지 같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여기 딱새우랑 홍합, 옥수수, 브로콜리, 감자, 가리비, 떡조개 이렇게 다양하게 넣고 만들어봤어요. 자, 오늘의 음료는 자몽 주스. 아, 상큼하다. 자몽을 갈아 넣었나?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저는 이 딱새우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다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길쭉한 다리가 달렸어요. 여기 이렇게 집게도 있어요. 이 딱새우가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다른 말로 가시발새우라고도 불린대요. 여기 보면 진짜 뾰족뾰족 가시가 있어요, 다리에. 아마 이 다리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딱딱해서. 몸통살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떼서 이거를, 어, 딱딱해. 이거 잘못하면 손 찔리겠는데요? 이게 약간 랍스터 까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보면 랍스터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오, 짠! 살이 나왔어요. 이거 딱새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진짜 이 딱새우에서 랍스터 맛이 나요. 오, 진짜 랍스터랑 비슷한데요? 이게 새우 맛이 아니라 랍스터 맛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꼬리를, 이 껍데기를 요렇게. 요거 까는 게 또 재밌네요. 이번엔 간장 찍어서 먹어볼게요. 간장 살짝 찍어서. 와, 맛있다. 와, 진짜 신기해요. 랍스터 맛이 나요. 제가 요 떡조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개가 이렇게 커요. 이 떡조개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살을 꺼내서. 쫄깃하다 못해 약간 껌을 씹는 느낌. 좀 오래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와인을 넣어서 그런가? 이 조개 특유의 향이 아예 없고 이 와인의 풍미랑 담백한 조개 향만 남았어요. 너무 맛있는데? 가리비도 먹어볼게요. 짠! 가리비 떼서. 와, 벌써부터 맛있는 느낌이 난다. 가리비.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가리비. 와인을 넣으니까 정말 맛있다. 여러분들도 이거 와인 꼭 넣어서 이거 찜 해보셔요. 너무 맛있어요. 브로콜리? 채소에 조개들 향하고 딱새우 향하고 다 배어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와인 한 병을 다 넣었는데 이 술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이 와인의 그 뭐랄까? 향만 남았어요. 이 알코올이 다 날아갔나 봐요. 이번엔 다시 딱새우 더 이렇게 한 마리 까고 한 마리 따고 와 진짜 딱딱하다. 두 마리 샤. 초장 찍어서 먹어볼게요. 살짝 찍어서 너무 맛있다. 떡조개도 초장. 아, 쫄깃해. 홍합. 여기 찌면서 국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국물을 먹어봐야겠죠. 국물을 이렇게 떠서 짠. 와. 와. 와, 이게 와인이 들어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술 드시는 분들 해장이 그냥 한 방에 될 것 같은데요. 이 가리비가 정말 맛있어요. 가리비를 떼서 차! 타르타르 소스 살짝 찍어서 아, 행복하다. 가리비 향하고 타르타르 향하고 만나니까 약간 베이컨 향이 나요. 신기하게. 이번엔 가리비랑 떡조개 홍합 짠. 여러분 드세요. 아, 와, 너무 맛있어. 내가 딱새우 하나하나 까먹다가는 내일 아침까지 먹겠는데요. 까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떡조개가 쫄깃쫄깃하고 은근 맛있는 것 같아요. 짠. 타르타르 소스.
두 개. 국물이 진짜 최고다. 와. 떡 조개는 벌써 마지막이네요. 콕. 오늘은 딱새우 와인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까먹다가는 내일 새벽까지 먹을 것 같아서 이따가 먹어야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와인 한 병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술맛이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술맛이 하나도 안 나고 이 해물의 그 향을 잡아주고 와인의 풍미까지 느껴지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